결승.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캡틴 따옵니다. 저는 현재 경상남도 진영에 있습니다. 오늘은 진영에서 남지라는 곳까지 갈 겁니다. 남지를 가는 중간에 마금산 온천단지를 들려서 여러분 그럼 저랑 같이 가시죠. 고고. 꽃 던진데 눈꽃이 이쁘게 피었네요. 우리나라도 이쁘네요. 이게 차를 타거나 자전거를 타고 걸었으면은 보이지 않았을 그런 아름다운 장면들이 천천히 걸으니까 오히려 조금 더 멈춰서 자세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현 시각 12시 02분 네, 곽간의 소고기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곽간에 하니까 또 곽튜브 생각나네. 우리 곽튜브는 잘 다니고 있을려나 모르겠다. 부추요? 배낭 여행 다니는가 봐요? 네.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가는 중이에요 지금. 와. 그 땅바닥에서 자고 그냥. 그럼 여기 온천 좋아요? 그렇지. 일본 놈들이 온천 하고 가다가 아, 이게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지금 말 안 듣는 거 전부 다 칼로 총으로 다 죽이고 우리 친정 아버지 이야기들을 보기에는 시체가 뭐 지체가 지인들 저거 말 안 들으면 지금 치통이라 해방되고 나서 지금 죽어서 다 죽은 것 같아요. 요 주변에는 눈이 오는데 눈이 안 쌓이는 거야. 아, 눈이 오는데 그 아가 좋은 말씀 잘 듣고 재밌게 조심하고 100원 주었어요. 김인현 3월 9일 독립만세를 외치던 곳으로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네요. 원래 같으면 들어와서 한번 보고 오는데 요새는 코로나기도 하고 학교에 제가 괜히 들어가는 게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아, 어느덧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 이게 걷는 게 쉽지 않네요. 생각외로. 여러분 혹시 농촌길 가시다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넓이의 도로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는 군용 항공기들이 비상시 때 쓰는 비상활주로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폭이 엄청 넓고 여기가 원래 일반인들이 출입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 들어가지는 않고 이 바깥쪽에서만 이렇게 구경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혹 네이버 카페에 보면은 특히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스포츠카 타시는 분들이 드라이브 포인트로 삼아서 오시더라고요. 굉장히 길고 넓고 하다 보니까 스피드를 빨리 내서 주행하기에 적당하다고 이런 성지로 소문이 나서 많이들 오시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스키드 마크나 바퀴 자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 활주로에는 사실 항공기들이 봐야 될 정보들이 여기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활주로 방향이라던가 활주로 거리라던가 이곳에 오시면 그냥 옆에서 이렇게 구경은 하시되 이 도로를 들어가서 주행을 한다거나 파괴하는 행위는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이만 여기서 영상을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결승!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캡틴 따옵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 창녕 계산 쪽에 있습니다. 오늘은 우포늪이라는 곳에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계속 걷고 있는데 무릎이나 발목에 좀 부담이 많이 가긴 하네요. 뱀이에요, 뱀. 움직이진 않아서 죽은 것 같긴 해요. 사찰이 굉장히 많네요.
관룡사, 중생사, 극락암, 청렴사, 구국. 신라시대 때 국교가 불교였잖아요. 그 신라의 영향으로 경상도 이 지역에 불교가 많이 전파된 게 아닐까. 그래서 남은 절이나 사찰들이 많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저희 지금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 여기는 지나가는 코스인지 지나가는 사람들 자동차나 걸어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전체적으로 다 정규직 전환돼서 공채를 덜 뽑는다고 그러더만은 아유 그래 젊은 애들 큰일 났어. 그러게. 누구 편이라고 우울해갖고 갈 게 아니다. 맞아요. 그러면 안 되죠. 절대 편들면 안 돼. 편들면 안 되고 네. 어디 바람을 망하면 집은 딴 사람까지 망한대.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가겠습니다. 네. 네. 창녕이라는 도시에 처음 와봤습니다. 도시가 되게 이쁘네요. 정말 옛날 느낌 나는 동명 이발원입니다. 이분이 서예를 되게 잘 쓰시네요. 幼而不学, 老无所致. 어려서 배우지 아니하면 늙어서 뜻이 없다. 잘 쓰시네요. 여기가 창녕시장인데 옛날 시골 느낌 나는 그런 시골 시장이네요. 창녕은 수구레국밥이 또 유명하더라고요. 여기서 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밥 자체는 되게 괜찮아 보여요. 수그레가 뭔지 알아? 몰라. 그냥 나는 사탕국밥 그래가지고 고기가 있고 가죽이 있으면 고기랑 가죽 사이에 있는 요 지방질을 수그레라고 한대. 고기도 아니고 가죽도 아니고 지방질인 거지. 예전 우리가 먹고 살 수 없을 때는 뭐 소나 돼지를 잡으면은 어느 하나 버릴 데가 없이 다 끓여 먹고 삶아 먹고 했잖아. 그 수그레국밥. 사실 어찌 보면 아픈 역사인 거지. 여기서 또 발칵 뒤집힌 사건이 하나 있었어. 호주나 미국 등지에서 소 가죽을 군화를 만들려고 수입을 한 거야. 네. 이 가죽 수입 업자들이 이 수그레를 떼가지고 판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나 호주 등지에서는 수출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화공처리 엄청 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가죽 공장 옆에서 버린 가죽들을 받아다가 물에 불려서 그 수그레만 걷어가지고 판 사건이 있대. 그 당시에 한국에서 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은 사실 설렁탕이었는데 그 설렁탕에도 수그레가 들어갔다는 거야. 이런 설렁탕집에서 난리가 한번 났었대. 맛있긴 진짜 맛있다. 드디어 도착. 제가 가는 곳은 우포늪입니다. 개들이 사실 공격 자세가 있잖아요. 난 너랑 진짜 한판 붙을 거야 라는 그 눈빛과 몸짓이 있는데 시골 개들은 항상 뭐 그런 건 없고 그냥 누워가지고 야 이 새끼야 너 뭐야 먹어! 개소리만 짓고 짓거리고 있어 이 새끼들. 도착. 아까 우포늪 450m라 그랬는데 개뻥이었어요. 한 시간 걸렸어. 우포늪 비주얼만 보면은 어디 동남아 그런 악어가 살 것 같은 늪지예요. 이번 편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편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승!